신상 의료 분야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반적인 의료 과정에서 정확도 개선, 시간 절약,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어요. 제 연구를 통해 안 아프고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인류의 오랜 바람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엔 아직 저희가 모르는 생물학적인 문제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전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에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생각해요. 옛날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세기에 걸쳐 노력과 자본을 투자해 왔다면 지금은 이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해 더 빠르지만 적은 비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죠. 전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부터 컴퓨터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었어요. 미래엔 컴퓨터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어 결국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거라 확신했거든요. 한 번은 60여 개 세계적인 연구팀들 사이에서 저희가 2등을 한 거예요. 생명의료 분야라는 멋진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게 기뻤던 것 같아요. 최근 고려대 의과대학에서 정릉의 메디사이언스파크 캠퍼스를 세워 인공지능 기반의 헬스케어의 연구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대한민국엔 아직 인공지능을 이용한 생명의료 분야의 산업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인공지능 분야와 생명의료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수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대학원생이 아닌 고려대 의대 교수로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내 사회 전반에 기여할 전문 인력을 배출시키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생명의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고대 병원을 데이터 기반으로 한 의료 전 분야에서의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병원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부터 분석 그리고 예측 모델 개발까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및 헬스케어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